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오늘은요, 후쿠오카에 아주 맛있는 전골 요리 맛집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츠키 스키나베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요즘과 같이 날씨가 추울 때에 주로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데요. 전골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리 중에 하나일 텐데요. 바로 스키나베라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스키나베를 먹으러 온 곳은요. 후쿠오카에서 스키나베가 맛있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하츠키라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가게의 외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요리가 맛있기도 하지만 가게의 외부 모습과 내부 모습이 굉장히 예쁘기로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가게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층의 구분은 어떤 요리를 먹는지에 따라서 그 층이 나눠져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오늘 스키나베를 먹을 거라서 스키나베는 2층에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복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요, 모든 식사는요 개별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인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메뉴는 스키나베 런치인데요. 1950엔입니다. 세금 포함 가격이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소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돼지고기로 된 스키나베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점원분이 이 스키나베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나오는 재료들을 모두 이 소스가 끓을 때 넣으셔서 익은 다음에 드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샤브샤브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요게 차이인 것 같아요. 먹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각종 야채나 고기 등을 뜨거운 물에 익혀서 소스를 찍어 먹는데 여기에서 차이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스키야키나 스키나베 같은 경우에는 이 달걀을 풀어서 그 달걀에 찍어서 먹는 방식이 바로 스키야키와 스키나베만의 소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곳 하츠키에서 사용하는 달걀은 조금은 다른 달걀을 사용을 하는데요. 바로 이토시마산 달걀입니다. 차이는요, 다른 달걀보다 1.5배 이상 큰 달걀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주문한 재료 나왔으니까요. 그 재료 모습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니까 조급해 하진 마 시간은 충분해 그대 빛에 취해 세상이 변할 것 같아 가물었던 내 모든 것들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끓게 되면 모든 재료들을 넣어서 익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달걀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줬길래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제 먹을 준비가 돼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항상 제가 음식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키나베 스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영상 중에서 야요이켄에서 스키야키를 먹었던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스키야키 또는 스키나베를 보면 스키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 스키라는 것은 사실 이것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일부 일본인들도 이 스키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스키야키를 보면 스키라는 것이 좋아한다는 뜻 그리고 야키라는 것은 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을 구워서 먹는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꽤나 그럴싸하죠? 그래서 많이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심지어 일본인 중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스키는요, 한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키가 아니라 쇠로 만든 농기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의 스키를 사용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스키야키 또는 스키나베의 그 어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어원은요, 아까 쇠로 만든 농기구가 스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처음에는 이러한 스키, 즉 농기구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불로 구워서 먹었기 때문에 스키야키나 스키나베라는 그런 어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사실 스키나베나 스키야키 먹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식 먹는데 뭐 그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도. 그런데 아무래도 알고 먹으면 조금 더 재밌고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화면상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식사를 해보시면 이게 양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곳에서 이 스키나베를 먹을 때 밥을 두 공기나 먹을 정도로 꽤나 양이 많았고요. 그만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시게 되면 반드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벨을 누르셔서 디저트를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직도 식사 중인 줄 알고 계속 점원들이 그 다음에 디저트를 안 가져오고 계속 시간을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몰라서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서 늦게 디저트를 요청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날 제가 받았던 디저트는요, 판나코타입니다. 이게 꽤나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저트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그렇게 모든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계산하는 거는 다른 곳과는 조금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 써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산은 테이블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벨을 누르셔서 점원이 오게 되면 이 테이블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곳 하츠키는요, 뭐 요리는 당연히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눈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게의 외부와 내부 모습이 아무래도 꽤 예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꽤나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